마지막으로 이제 전망과 전략 시간입니다. 사실 뭐 주가 지수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수적인 전망을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주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런앤런에서 강의를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추세가 중요하다. 이번 주 후반에 반짝 시장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어쨌든 하락 추세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돌려내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는 역배열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매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V자 반등으로 돌려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 돌려낸다고 하더라도 매물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지루한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점 매수 못하면 어떡하지?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점 매수할 기회는 또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코스피 지수가 5일 이평선 위로 안착시키는 모습 정도는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5일 이평선 안착시키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버티는 흐름 나오면 그때서 이거 조금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평선 최소한 단기 이평선도 못 돌려냈는데 아 이제 저가 매수다 하면서 막 들어가시면 좀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이 끝나고 환불금이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식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10년, 20년 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하락이 이렇게 특이한 하락은 아니잖아요. 뭐 코로나 급락도 있었는데 이 정도 하락은 기술적으로 뭐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하신 지뭐 6개월이나 1년 정도밖에 안 되셨으면 지금과 같은 하락장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이제 주린이 분들이 공격적인 베팅을 안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의 환불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지지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될수 있어도 상승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제 견해예요. 제가 틀리고 이 자금이 증시를 밀어올리면 당연히 저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하방은 좀 튼튼하게 다질 수 있어도 상방으로 추세 전환을 딱 시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5일 이평선 안착하는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체크할 포인트는 성장주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빠질 때 많이 빠진 게 뭐죠? 가치주인가요? 성장주인가요? 성장주예요. 그동안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던 코스닥 시장만 봐도 게임주, 엔터주, 뭐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종목들, 코스피에서는 뭐 전기차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금리 리스크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꺾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성장주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메타버스, 게임, NFT, 엔터, 그다음에 뭐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별로 안 올랐었던 가치주들은 별로 안 빠집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수가 살아나려면 뭐가 올라와줘야 돼요? 가치주가 올라와주면 지수가 살까요? 아니죠. 성장주가 올라와줘야 됩니다. 왜? 지수가 무너지기 전까지 지수를 끌어올렸던 건 성장주니까 말 그대로 성장주의 귀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동안 성장주였던 이런 게임이나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왜? 그런 종목군들이 반등을 해줘야 지수가 올라가고 내가 어떤 종목을 샀던지 간에 내 종목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좋은 종목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샀어도 폭락하는 장에서 내 종목만 도약청천 간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언제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내가 매수를 했을 때또 매도까지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지루하게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차익실현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60%의 성공률을 어떻게 하면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벽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주식 공부 100년 하면 퍼펙트한 투자를 할까요? 아니요. 1000년 해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성공 확률을요. 우리는 100%의 매매 확률을 노리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60%였던 확률을 65%, 70%, 75%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고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식 공부에는 끝도 없고 완벽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부를 하시면 실력 향상과 주식에서의 성공률을 높이실 수는 있다. 그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또 주식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성장주가 반등해야 지수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동안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성장주가 눌린 다음에 재반등을 시도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런앤런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방송 이후에 또 저에게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저를 장중에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의 많은 수많은 강의 영상들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겁니다. 네, 문자로 드리면 받고 네,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방송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하시고 네, 주말에는 쉬셨다가 제가 또 평일 장중에 도움 드릴 테니까요. 기다리셨다가 많은 도움, 교육 영상들 그리고 저의 시황 정보들 많이 많이 받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